대단해 보이지는 않아도 저에겐 추억이 가득 담겨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. 김굴뚝이라는 건데요. 만드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. 밥, 참기름, 간장, 조물조물, 김, 터덕터덕, 김치, 꾹꾹, 완성. 엄마가 해줬던 거랑은 다르게 참 더럽게 못 만들었네요. 묘한 경험이었다. 맛이 있고 없고의 범주를 초월하는 또 다른 세계였다. 김굴뚝을 씹으면서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다. 어머니, 저는 이제 하나로는 배가 안 차는 나이가 되어버렸어요. 라면 국물에 김굴뚝. 내 기억이 맞다면 난 영상 찍으면서 울어본 적이 없다. 그런 내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. 추억의 음식 하나로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. 나 우는 거 처음 봤는데 이렇게 못생기게 우는 줄은 몰랐다. 어머니, 저는 절대 울지 않습니다. 마음 아프실 텐데 우는 거 다 연기입니다. 나는 김굴뚝이라는 게 원래 있는 건 줄 알고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. 엄마가 직접 만든 이름이었던 것이다.
진짜 맛있는 음식은 혀가 아니라 마음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지. 여러분의 추억의 음식은 꼭 한번 다시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? 저는 김굴뚝이었습니다. 행복하세요.